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기 5장 12절 말씀입니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힌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예전에 제가 좋아했던 노래 중에 거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난 꿈이 있었죠. 때론 누군가가 뜬 모를 비웃음, 내 등 뒤에 흘린대도 난 참아요 했죠. 너 할 수 있겠어? 너 주제를 알아? 하며 등 뒤에서 비난하는 것입니다. 늘 걱정하듯 말했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끝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걱정해 주는 척하며 나의 꿈에 비수를 꽂아주는 것입니다. 거위는 새이지만 땅에 붙여 살고 있습니다. 날아도 아주 조금만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위가 꿈을 꾸는 것입니다. 나는 날 수 있다. 날 수 있다.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이 전부로 살고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뜻모를 비웃음으로 교회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헛된 꿈을 꾸지 말라고 걱정하듯이 비수를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정해진 책처럼 끝난 인생이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 약속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드보라입니다. 드보라가 5장 12절에 깰지어다, 깰지어다, 하나님을 믿고 꿈을 꾸어야 합니다. 나의 현실의 벽에 잠자지 말고 그 현실의 벽을 깨어야 합니다. 철병거 900대로 가로막힌 현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깨어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속도로만, 세상의 경제로만 살아서 육적인 잠만 자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가 찾아야 되는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거위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은 땅을 밟고 있지만 두 다리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내 옆구리에 날개가 있습니다. 날개에는 장식품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은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제 그 믿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어야 합니다. 그 당시 적군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탱크 900대가 있는 것입니다. 탱크 앞에서 농기구를 들고 싸우면 학살당합니다. 얼마 전에 동학군이 방송되었는데 농기구를 들고 나오고 있는 동학군과 일본군이 싸우는 겁니다. 일본군은 기관단총을 들고 싸우는데 동학군은 몰살 당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가망 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부질없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믿음을 자극하여 신앙의 양심을 건드려서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닌가 후회가 되고 막막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절에서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런데 어떤 현실이 일어났습니까? 비가 내립니다. 철철철철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철병거가 붙어있는 땅이 축축해지고 진흙탕이 되어 철병거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고철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철병거가 옴짝달짝 움직이지 못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쉽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비를 맞으면서 믿음의 전율을 느낀 것입니다. 믿음이 장식품이 아니구나. 믿음이 능력이구나. 믿음이 구원이구나. 믿음이 회복이구나. 그 전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찬양을 합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여 땅에 박혀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깨어나야 합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날개를 펴서 여호와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의 결과가 정해진 책이 아닙니다. 끝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의 비를 내려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세상에 취하여 이 땅에 전부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장식품이 아니라 믿음이 능력이고 믿음이 기적이고 믿음이 회복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맞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국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